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에서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긴 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김없이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항상 찾아뵙는 오해성의 행복한가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귀여운의 주인공이죠. 양원직 씨를 모시고 여러분과 또 한 시간 동안 대화와 또 음악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여러분 덕분에 귀연이라는 노래가 예. 네, 좀 많이 사랑받고 있어서 예.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딜, 어딜 가나 귀연이에요? 네, 귀연. 네. 아무래도 좀 제목이 제목에서 그러나요? 돌아와서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예. 귀연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아니, 소문났어요. 노래교실에서 난리 났다고. 예. 네, 그 전국 노래교실에서 요즘 네. 애창곡 1위로 그냥 계속 하고 있다는데 그 풍문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요즘 노래교실 초대 가수로 열심히 또 두 개, 세 개 이렇게 열심히 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요즘 음악 들어보면은 좀 시끄럽고 뭐 디지털 음악이다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소리가 날아가는데 우리 또 양원식 또 형님 또 이 노래 들어보면 네. 아, 이 기타와 하모니카 네. 너무나 잘 어울리고 오늘 첫 곡도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바위섬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아 정말 이 정감 있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우리 또 우리 김종성 후배님이 또 들어와서서 아 우리 저기 예, 노래하는 예. 우리 김종성 후배 예. 잘 지내죠 종성 예. 아우 원식이 예. 형 목소리 사랑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형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사랑한대. 아유 뭐 얼마나 좋아요. 네. 아유 형이, 감사합니다. 형이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또 박창석 선생님 오셨고요. 네 아유 그래요. 이렇게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조원국님 오셨고요. 차승민님 오셨고요. 네. 예 우리 귀현이 뭐 해석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네, 노래가? 귀연이라는 뜻은요 그냥 네. 간단해요. 일단은 뭐 한자를 썼는데 네. 귀할 귀자에 인연연자 그래서 귀함 인연이라는 뜻도 있고 돌아올 귀에 인연연자 써서 네, 돌아올 인연이라는 노래 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야 그러면 옛날 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귀한 사랑을 다시만 네. 새로 만난다. 야, 이게 두 가지 뜻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아, 음악의 네. 딱 뜻이 깊어요. 네, 네. 예, 예. 원래 아.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가사가 네. 좀 쉬운 가사이기도 하지만은 제목이 좀 특이하겠다 해서 귀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헤어진 연인들한테는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노래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기 여성분들이 참 많이들 좋아하시고 남성분들도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뒤에 배경을 보니까 네. 비 오는 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귀연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으면 네.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배경이 너무 이쁘죠? 네. 네. 아 너무 이쁘고 시원하고. 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대표님이 예, 예 저걸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 방송 우리 대표님, 우리 임성택 대표님, 양원식 또 우리 형님 모신다고 또 이렇게 또 신경 써주셨어요. 네, 아. 저거 빗방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주 같아요. 그렇죠? 아. 별 여기서 보니까 별같이 보이기도 하네. 보는 눈이 또 이렇게 또 다른가 봐요. 또 생각에 따라서. 아, 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아, 그러세요? 별처럼 보여. 우주 공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노안이에요. 자, 이쯤에서 또 우리 팬들께 또 들려드릴 노래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노래 할까요? 우리 임지훈 선배 노래 중에서. 네네. 같이 하는 걸로 향곡해요. 혜성 씨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죠. 하모니카가 또 어울리는 노래죠. 하모니카가 지키가 없어서 네. 이건 그냥. 가죠 뭐. 네. 아, 그래요. 우리 임진 선배님의 사랑의 설물이라는 노래 우리 양원식 형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날 이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기수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하지 못한 채
떠나가는 너를 지키고 있네.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슬픈 내 마음 적셔주네. 기억할 수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 너의 사랑 없이 그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은 미소 짓던 너의 그 고운 얼굴 어느새 굵은 눈물 내려와 검붉은 노을 물들였네.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어.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너무도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어느새 사랑 썰물이 되어 내게서 멀리 떠나갔네. 네. 사랑의 썰물. 아, 이 노래 나온 지도 참 오래됐어요. 그죠? 그쵸. 우리 20대 때 나온 노래 아니에요? 맞죠. 임진훈 그죠? 선배님 거의 데뷔곡 수준에 있는 노래 같은데. 네. 야, 그 여기 오니까 야, 이 노래 하시니까 쉘브루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이윤옥님께서 노래 좋고요. 우리 양호승님 노래 소리 너무 좋아요. 아,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박창석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 수준 높은 방송 부천 방송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범수님 들어오셨고요. 여경손님, 예, 아유 응원차 반갑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야, 네. 여기 우리 형님 오신다니까 막 우르르르 들어오시는데. 아, 아니에요. 우리 네. 오해성의 행복한 가요가 그만큼 또 인기가 좋고 또 오해성 우리 또 우리 동생이 예, 그만큼 또 인간성도 아니, 좋고. 소문이 났어요. 퀄리티 떨어지면 여기 뭐 출연 못 한다고. 네. 그래도 퀄리티 있는 분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또 우리 또 양원식도 우리 형님을 또 이렇게 또 소개를. 저는 두 번째죠. 네. 네.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오실 거고. 아, 그럼요. 예예. 예. 종종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예, 예. 이렇게 참 통기타 치면서 그런 분위기의 노래들 이렇게 좀 감상할 수 있는 노래들 할 수 있는. 이렇게 프로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오고 싶어요. 아, 그래요. 가끔씩 네. 오세요. 우리 형님 오시니까 이 쉘브루 느낌이나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고 아, 이 노래 나오면 야, 나 이 노래 나올 때 뭐 했지? 그렇죠. 아, 예. 나 이 노래 나올 때 아, 그 뭐 신촌 뭐 어디 뭐 이대 뭐 아, 홍대에서 그때 막 사랑채 가서 뭐 술 먹고 그랬는데 막 그런 생각도 나고 막 그래서 너무나 좀 그 추억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인데 아, 그러면 이 쉘브루 그 통기타 시절에 그 추억이 묻어나는 노래 한 곡 더 하신다면 네. 이번에는 네. 좀 긴 노래를 한 곡 할게요, 여러분. 네, 편안하게. 아주 길게 하면 더 좋습니다. 네, 네. 예, 예.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네. 김광석 선배님 노래 중에서 네. 94년도에인가 발표된 노래, 3집 음반에 있는 노래 같은데.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 한 곡 할게요. 좋습니다. 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나갑니다. 젖은 어깨에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때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음 이제 우리 다시 사랑으로 묻어버리기 못한 사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예, 그런 사랑을 안 했으면 좋은데 예, 그러면서 우리 차승민 씨께서 행복해지기 하셨고요. 자, 우리 기타 이 기증해 주신 우리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김대중 선생님. 아, 그러세요? 우리 예. 저 기타를 레인 기타 요 제가 치고 네. 있는 노래 요 기타를 예, 예, 예. 우리 레인 기타 우리 저기 김대중 대표님이 네. 또 이렇게 아주 좋게 또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네. 아니, 저하고도 패친이신데 네. 예, 저한테는 기타 얘기가 없으시네. 저에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좋은 예. 기타를 또 선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잘 치고 있습니다. 소리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따 방송 끝나고 예.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현장 예. 사운드는 뭐 네. 워낙 잘 아직 모르겠어서.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요. 맑아요. 맑아요. 예, 옷구슬 네. 굴러가는 것 같아요. 색상도 좋고 그래서 예. 예, 통도 이쁘고. 네, 특별하게 만들었답니다. 디자인도 예. 너무 이쁘고 예. 예, 독특합니다. 축구판이 예. 예, 저기 메이플 나무라고 하고요. 메이플. 네, 네. 예. 그다음에 고가에 쓰이는 메이플에다 시트카 스프루스. 메이플 나무 비슷한데. 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너무 이쁜 기타. 예, 저도 이쁜 기타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지구 형님들 오셨어요. 지구 형님 아시죠? 아, 지구 형 오셨어요. 예. 형 오랜만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아. 방송하다 보니까 우리 지구 형 오래됐어요. 옛날에 한승기 밴드 네네네네네. 했을 때 형이 또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좀 공연을 많이 다신다고 그래. 이 형도 기타가 예. 또 어휴. 너무 좋아요. 예술이죠. 언제 한번 초대를 하세요. 아니, 예,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예. 전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평창 공연을 해마다 가는데 작년에도 평창에 오셔가지고 네. 예, 우리 또 밖에 준석이 친구하고 예, 예. 그래요. 아, 그렇죠. 시영이하고 때 와가지고 아, 예, 같이 그래요. 해서 예, 소련이하고 정엽이하고 다 와가지고 다는 우리 그 예. 패밀리들이군요. 예,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았던 연습도 하면서 네, 지구 형 보고 싶어요. 예, 지금 양평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지구 형님. 네. 예,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우리 또 우리 또 귀여운 주인공 우리 또 양원식 우리 또 형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이쯤에서 우리 또 귀연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 노래 해야겠죠? 네. 제 노래. 이쯤에서 귀연을 안 들어보면은 예, 이 부천 방송이 아니야. 오늘은 네. MR 쓰지 말고 네. 통기타로 하고 통기타고 하면 이렇게만 할게. 오늘은 어차피 쉘브루 느낌으로 가니까
예, 쉘브르 느낌을 해서 야, 이 하모니카 다 맡아 갖고 오셨으니까 코드별로. 원래 저기 하모니카 네. 많았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 네, 술 그, 마시고. 예. 그게 이 술이 예술군. 술을 예.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코드별로 이게 비싼 건데. 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오해성의 행복한 가요 매주 목요일 날 4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 예, 지금 4시 30분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양원식 귀염의 주인공 양원식 선배님 모시고 예,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타이틀곡이죠? 네, 제 예. 3집 앨범이죠. 2016년 3월 달에 3년 동안 만들어서 3집이 됐어요. 네네. 3이 3개인데. 네네, 333. 거기에 12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곡 중에서 네 번째 트랙에 있는 노래, 귀현이라는 네. 제 노래 요즘 한참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노래 한 곡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 귀현 들어봅니다. 그러다 그리워지면 가슴 아파보면 사랑해 사랑해 추억 내 모든 사랑을 당신께 다 줄게요. 하늘이 내게 당신을 당신을 돌려준다면 이 가슴에 내 모든 사랑을 당신께 다
줄게요. 당신께 다 줄게요. 와우, 귀연. 야.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좀 편안하게 키를 좀 반키 더 내렸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 근데 네. 이, 지금 우리 박창석 선생님께서 네. 노래 너무 좋은데 처음 듣는 곡이라고. 예. 아, 제가 방송을 거의 안 했어요. 방송도 안 하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고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 된 곡이 아닙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도 홍보도 해주세요. 어디 사이트가 다 있죠? 네, 뭐 음악 사이트에 예, 다 있고요. 예. 벌써 3년이 됐는데 작년부터 네. 조금 여러분에게 좀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원식의 귀연 찾아보시면 네. 우리나라 음악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고 감상해 보시고 예, 거 귀향이면 예, 곡 다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노래가 이제 좀 무르익어가는 중에.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식사하시고 점심 드시고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데 약간 좀 졸립다 충곤증 예,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예. 잠을 깨우시라고 예. 제가 이제 한번 한 곡 노래 한 곡 예. 우리 혜성 씨 노래 한 곡 예. 해야죠. 우리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 중에 네. 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가는 예, 자동차. 같이 한번 그래요. 가보도록 제,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잠 깨시고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 속으로 가는 비행기 하늘로 가는 돛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으로 오늘도 해도 발로 떠있건만 보수에게 잡혀 이것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바늘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으로 오늘도 해도 발로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 참새만이 큰 숨을 내쉰다 hey! 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소리에 아픔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으로 오늘도 해도 발로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 땅꽃만이 큰 별을 내부른다 독사에게 잡혀 땅꽃만이 큰 별을 내부른다 자 여러분 잠 깨시고
함께 지내라고 한 곡 더 가볼게요. 예, 통나무집 가봅니다. 바람이 저 산을 멀리로 한 채 무얼 그리 생각하나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리움이 밀려드니 좁다란 산길에 앉아 풀잎 하나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지.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면 구름이, 구름은 떠가는데 저 멀리 들려오니 옛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하나도 어쩔 수 없네. 그리움이 밀려드니 좁다란 산 길에 앉아 꿀잎 하나 입에 물고 조용히 눈 감아야지.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오면 구름이, 구름이 떠가는데 저 멀리 들려오니 들리지 하나도 어쩔 수 없네. 이제는 들리지 하나도 어쩔 수 없네. 아, 네. 아 그래요. 아, 옆에서 이렇게 애드립 넣어주시니까 네. 너무 좋아요. 아, 뭐 그냥 대충 대충이 뭐 이 정도면 뭐 네. 통나무집 가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여름 본격적인 여름은 아니고 네. 저녁에는 시원하잖아요. 네. 시원하고 놀러 다니기 좋은 밤인 것 같아요. 아유 좋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형님 네. 예. 신곡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어느 작곡가분이 노래를 세 곡을 주셨는데요. 네. 좀 재밌는 노래가 있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 딱 보니까 우리 또 지구 형님 생각나. 아, 그래요? 예, 지구 형님이 이거 카운 딱 이거 하면서 이렇게 기타 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형님하고 셋이서 네. 딱 제가 좀 카운 좀 쳐드리고. 아우 좋죠. 예, 형님 노래하시고 그 지구 형님이 기타 딱 쳐주시고 같이 하면 언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네.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모셔볼까요? 그래요. 지구 형님. 네. 지구 예, 형 여기서... 출연해 주세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그 양원 씨 그 형님의 노래 4월 중에... 달에 예. 발표된 그 세 곡이에요. 네네. 뭐 3.5집이라고 해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네. 그 다음에 네. 벚꽃 내리네. 그 다음에 네. 가는가요. 이 세 곡이 들어있는데 예. 뭐랄까 좀 그냥 재밌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멜로디는 벚꽃풍의 멜로디고 네. 편곡도 그냥 네 약간 라틴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잘못 들으면은 예 트로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아까 봤는데 뭐 그냥 뭐 장미여관의 그 뭐 그런 노래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서. 잠깐 들었는데 그래요 제 네. 노래 3.5집에 들어있는 노래 네. 기다리고 있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가봅니다 네, 가겠습니다 세이
골목길 작은 카페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네. 그녀가 들어오고 있네. 두 눈을 마주쳤네. 와, 얼어버렸네. 저만 이런 건가요? 다들 그런 건가요? 남아있는 찻잔만 한잔 더요. 쓴 블랙커피 씁쓸한 오늘 밤. 비가 내려오네요. 꽃이 떨어지네요. 둘이 같이 저 위를 걷고 싶네요. 둘이 같이 걷고 싶네요. 아 근데 이 글이 애틋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곡을 써주신 우리 여자 작곡가분이 예. 전문적으로 곡 쓰는 걸 배우시지 않은 분이에요. 한 10년 정도부터 곡을 쓰신 분인데 네.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가사도 직접 쓰시고 네. 절대 사랑이라는 노래에 단어가 안 들어가는 노래인데 네네. 이번 3집 5집에 발표된 노래 중에서 한 곡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가요라는 노래를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재밌어요? 자, 재밌어요. 기다려. 제목이 기다리고 있네. 여기 예전만 그냥 커피숍에 예, 골목길 작은 예, 예, 예. 모퉁이에서 이제 상대방 여자를 기다리면서 예, 예. 남자든 여자든 뭐 이제 그녀가 들어오고 있네 그런 느낌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어려운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노래가 이 고고 스타일로 좀 약간 예. 약간 좀 이제 고풍적인데 예. 이게 재밌어요. 예. 약간 좀 펑크. 오늘 밤 작은 카페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있네. 야. 그녀가 들어오고 있네. 두 눈을 마주쳤네. 야, 이거 마주치면 어떨까? 얼어버렸네. 아 그래서 얼었구나.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렇게 재밌게 그냥 하면 돼요. 코드도 쉽고 예, 예. 드럼도 쉽고 살짝 살짝 곡으로 네. 치면은 신곡
기다리고 있네. 네.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귀연은 예, 귀연이 계속 가야 되고. 예, 예. 아, 귀연은 계속 가야죠. 네. 그 양원식이란 이름의 그 닉네임이 있는 그 노래 제목인데 귀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그 뭐 작년에 음반이 신곡이 나와서 그래요. 그 예. 노래 제목이 뭐죠? 괜찮던데요. 좋던데. 네. 아마도라는 곡인데. 어, 그래요. 아마도. 예. 제 친구가 이제 아시죠, 세찬이. 네, 네. 세찬이가 기세찬. 예,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친구가 곡을 줬는데 요즘 또 인기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또 형님도 신곡 한번 하셨으니까 네네. 저도 한번 신곡 그래요. 한번 해성 씨 신곡. 예, 들려드릴까요? 아마도. 아마도 잘 해야 될 거야. 아, 그럼요. 오케이. 가봅니다. 기타는 내가 쳐줄게 노래하세요. 네. 이것도 A 마이너야. 처음 본 그대 모습이 내 마음 설레게 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바라봐. 섹시한 그대 눈빛에 두근대는 나의 마음. 답답한 이 내 마음이 감낼 수 없네. 아마도 아마도 좋아하다 봐. 아마도 아마도 사랑하나 봐. 처음 본 그대 모습이 내 마음 설레게 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좋아하나 봐. 내 마음 설레게 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좋아하나 봐. 섹시한 그대 눈빛에 두근대는 나의 마음. 답답한 이 내 마음이 달랠 수 없네. 아마도 좋아하나봐. 아마도 아마도 사랑하나봐. 처음 본 그대 모습이 내 마음 설레게 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좋아하나봐. 좋아하나봐. 네. 아, 감사합니다. 아마도. 아우, 곡 좋아요. 네. 형님이 옆에서 기타 쳐주시니까 네. 내가 막 더 신나는 것 같아. 아, 이래서 이 기타를 옆에서 쳐주면 기분이 좋구나. 키가 똑같아. 기다리고 있네 하고. 예, 예, 예.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게 키를 A마이너로 맡아놨어요. 아마도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죠? 네, 네. 아마도 기다리고 있네. 네. 예, 아우. 얘기가 돼요, 제목이. 네. 예, 잘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세찬이가 곡을 예, 예, 잘, 잘 썼네. 예, 예, 예. 네. 제가 잘 부른 건 아니고. 세찬이랑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얼굴 네, 보기가 힘들어. 생계형 가수로 네. 예, 지금 열심히 뭐 일하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다 생계형 가수죠 뭐.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어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는 많은데. 아, 그렇죠. 힘듭니다. 예, 자 이렇게 또 분위기가 이렇게 막 무르익어 가는데 여기서 또 분위기 있는 노래 한 곡. 네, 네. 좀 잔잔한 노래 네. 한 곡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 예, 올라갔으니까.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땐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는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끼고 있네. 우 떠나버린 그 사람 우 생각나네. 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산울림의 곡이었었죠. 회상이라는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뭐 기타 치고 좋아요. 하모니카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안성주님께서 네.
저작권만 아니면 네. 제 유튜브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중간중간 넣고 싶네요. 목소리 최고입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예.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저작권만 아니면 나... 이걸 또 묶어놔가지고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저작권만 아니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데 배경음악으로 아... 이게 좀 걸리니까 걸릴 때까지 올려보세요. 예. 네, 좀 그거 다 뭐 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뭐 걸리겠어요, 그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제재가 들어오면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네. 그때 뭐 계정을 또 다시 파면 되죠, 뭐. 그런가? 예. 그죠. 거기에 대한 벌금은 어떻게 하고? 네, 아 저는 유튜브에 예. 예전에 카페에서 노래할 때 찍은 유튜브가 있는데, 예. 그렇게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내리더라고요. 그 신고를 해도 뭐 계속 나오던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뭐 어떻게 해야 신고가 돼서 그 못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제 예. 노래는 뭐 어디 가도 되겠고 뭐 어떤 때는 뭐 고속도로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아니 뭐 예.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예전에 예. 카페에서 한 2, 3년 전에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날 그 뭐 술 드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노래를 얼마나 좀 오바를 많이 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싫더라고. 아. 근데 그래서 좀 내려주세요 했더니 아직도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얼마나 좋으면. 아, 저는 민망해서.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한 곡 더 가볼게요. 네. 자, 부르지마 가봅니다. 부르지마? 그걸 왜 불러? 부르지 마라는데 안 부르려고요. 오늘 밤은 우연히 라디오를 켰대. 당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잊은 줄 알았었는데 잊혀졌다 했는데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네요. 언젠가 위서 보았던 영화를 오늘은 나 혼자서 보고 있네. 그때는 즐거웠는데 내 손을 잡 봤었는데 내 옆에 빈자리는 날 슬프게 해.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 노래를 하고픈 말이 있어도 부르지마 부르지마 옛사랑은 추억은 남아있잖아. 언젠가 둘이서 걸었던 이 길이 오늘은 나 혼자서 걷고 있네. 햇살은 눈부셨는데 우리를 비추었는데 오늘은 나 혼자 비를 맞고 가네.
하고픈 말이 있어도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옛사랑이 추억은 남아있잖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불러본 노래는 거의 네.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갑자기 중간에 시켜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도 항상 준비가 되셨으니까. 네, 어차피 막 아는 노래인데요. 네, 그렇죠. 예, 뭐 여기 뭐 너무나 막 좋아하셔가지고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님 이 시간에 들어오셨고요. 네. 아, 우리 심쿵의 주인공 백건아 형님 들어오셨고 네. 부산에서 우리 영섭이 동생 들어왔고요. 아, 지금 뭐 김덕희님, 아, 이 부천에서 버스킹 제작자로 하고 계시는데, 아, 네, 네, 김덕희님, 반갑습니다. 네, 곽부영님 오셨고요. 김덕희님한테 잘 보이시면 뭐 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자, 좀 놀러 오세요. 네, 네. 언제 한번 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 또 제 캐릭터 그려주신 우리 박민숙 작가님, 네, 네. 들어왔습니다. 아, 덥군요. 여기 조명이 막 많으니까. 네. 덥죠? 네, 더워요. 아, 그래요. 샤워하고 싶다. 형님은 두 개 입으셨죠? 전, 아, 하나 입으셨죠? 네, 전 두 개 입었습니다. 그래요. 얇게 입고 오길 잘했습니다. 아, 예. 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는데요. 네. 우리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오늘 부천 방송 오해성의 행복한가요? 시간. 네. 여러분 많이 행복한가요? 아우, 행복해요. 행복해지기 네. 너무 좋아요. 예.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네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별로 칼로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새도새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아서 금방 지나가죠. 네.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게 또 오해성이 행복한가요? 부천 방송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또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집 기원을 열심히 좀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3집 12곡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양원식이라는 네. 가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 또 인사드리고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또 이렇게 또 멘트도 아주 그냥 보드랍게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앞으로의 계획도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이 노래 한 곡 선물로 드리고 싶다. 예, 시프트송. 예, 마지막 한 곡으로 딱 인사를 드리자면 어떤 곡으로 할까요? 그냥 편안한 노래 한 곡 할게요. 네네. 하얀 나비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기타로만 그냥 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혜성 씨도 옆에서 예. 해주시면 돼요. 네. 예.
시비를 서러워 말아요. 감사합니다. 아 중간에 네. 하모니카를 네. 키를 안 바꿔가지고 네. 키를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원래 갑자기 시키는 바람에 사비 부분에 네. 나와야 되는데 하모니카를 예. 다른 걸 끼워놔가지고 못 코드가. 불렀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다음에, 멋있었어요. 다음에 하죠 뭐. 네. 네 깜빡 까먹고 키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또 해드릴게요. 예. 뭐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참 이렇다. 조금만 실수가 예. 너무 재밌어요.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코드가 안 맞았구나. 네. 예. 그래서 안 불렀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귀연의 주인공 우리 양원식 씨를 모시고 네. 한 시간 동안 했는데요.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네. 그리고 또 언제 또 모셔볼까요? 시간 되면은 예. 또 오죠 뭐. 아 그래요. 네. 네. 스케줄 땜방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요. 자 지금까지 오해성의 행복한 거의 오해성이었고요. 저는 귀연의 양문이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행복합니다. I love you. 네. 고맙습니다.